자, 이번 시간에 수익비용 거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사항을 보면 수익비용에서 비용 계정 과목은 판관비는 800번대로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조원가는 500번대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같은 비용이어도 판매 관리 목적이면 800번대, 제조 관련된 거면 500번대로 처리합니다. 그 둘에 해당되는 숫자는 앞에 번호만 차이가 있고요. 뒤에 번호는 같습니다. 몇 개의 계정은 다르긴 하지만 다 거의 대부분이 같아요. 그래서 그 계정 과목이 이렇게 좀 많습니다. 예. 수익비용 해야 될 내용. 예. 자,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영업의 수익은 900번대고요. 영업의 수익 900번대 9로 시작하고 영업의 비용도 900번대입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도 이렇게 9로 앞에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1일입니다. 주현전자로부터 제품 매출 후 외상 매출금 485만원에 대하여 조기 회수에 따른 매출 할인액 2%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당좌예금으로 입금되었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매출 할인 2% 있죠? 485만원 곱하기 2% 하는 거고, 계산기를 놓고 계산하면 되겠어요. 97,000원 나옵니다. 계정 과목 이름, 매출 할인으로 처리합니다.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되므로 그 계정 과목은 차변했어야 되죠. 수익에서 차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므로 수익에서 차감하려면 차변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매출, 할, 이렇게 쓰면 매출 할인이 여러 개 뜨는데, 제품 매출액에 따른 할인이므로 406번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받은 돈, 나머지 잔액을 쓰게 되고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들어가고 주연전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영업 부문 경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인 전해주 씨에게 다음과 같이 온천 징수액을 차감한 후 영업부서에 근무한다고 그랬어요. 9월분 급여를 법인의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다. 계정 과목 급여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온천 징수액 차감한 거 예수금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보통예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예수금은 국민연금 등 본인 부담액 뺀 거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뺀 것을 합쳐서 24만 원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10월 13일. 본사 영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인 김용호 씨의 급여 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고 9월 20일에 가불한 100만 원을 차감한 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가불해줬을 때 임직원 등 단기조건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공제액은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가불금 제하고 나머지 준 거죠. 예, 가불금은 임직원 등 단기채권으로 처리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임직원에게 돈을 대여하면 임직원 등 단기 채권으로 처리를 합니다. 급여는 급여를 쓰시면 되겠고요. 영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급여가 판관비입니다.
상여금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판관비 상여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수당 중에 한 가지인데 계정 과목 상여금이 있으므로 상여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나머지 국민연금, 소득세는 예수금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불금은 임직원 등 단기 채권, 나머지 보통예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은 채권에 해당되는 계좌이기 때문에요. 거래처를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 당사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하고 있는데 당월분 퇴직연금을 당과 같이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영업직 직원 퇴직연금 3,200만 원, 생산직 직원 퇴직연금 1,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품 이름이 중요하죠. 상품 이름이. DC형, 확정 기여형은 해당되는 퇴직연금을 불입할 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그 비용의 이름이 퇴직급여가 되는 거죠. 네, 영업직은 판관비 800번대로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생산직은 제조원가 500번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10월 15일, 공장 건물 청소원인 김갑순에게 인건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 공장 건물 청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일용직은 잡급으로 처리합니다. 이와 관련된 온천징수 세액을 없으며 동 금액은 잡급으로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금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편리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10월 16일. 영업사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강사 강연료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타 소득으로 온천징수한 내역이 다음과 같다.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지급 총액은 300만 원입니다. 강연료의 계정 과목 이름은 교육 훈련비입니다. 판관비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세금 계산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써준 겁니다. 그 내용은요. 자, 그러면 좀이 내용을 말하면, 뒤에 세법에서, 소득세법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기타 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기타 소득은 일시적,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비반복적. 이런 목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강사가 와서 강연을 하게 되면 그 강연료에 대해서 온천징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강사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 걸로 봐서 이 강사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한번 강연하러 온 겁니다. 일시적인 거죠. 그럴 경우 떼야 될그 세금은요. 전체 지급해야 될 기타 소득에서 이게 기타 소득이거든요. 예. 필요 경비를 차감합니다. 자, 이 강연료의 필요 경비는 80%고요. 80%라고 써져 있죠? 240만 원을 빼고요. 그러면 60만 원 남습니다. 이 60만 원을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기타 소득 금액에서 그 지급자는 20% 소득세 온천징수하고요.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득세 금액은요, 12만 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12만 원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12,000원이니까 13만 2천원이 되겠죠. 이렇게 13만 2천원. 개정 과목은 예수금이 되겠고요. 예, 세무 2급이 되다 보니까 실제 실무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처리하라고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변부터 넣으면 되겠습니다. 예, 교육훈련비, 예수금,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10월 17일 매출거래처 주식회사 부천상사 대표이사 모친이 사망하여 20만원 화환을 현금 구입하여 전달했다. 매출거래처니까 판관비, 그 접대비 처리하시면 되겠고, 대변에 현금입니다.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8번 보겠습니다. 본사 영업부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부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회사는 보통예금으로 동 금액을 납부하였다.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계정을 사용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복리후생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보험료 계정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납부했다라는 말이 중요하죠. 납부를 할 때는 직원한테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예수금하고 그 다음에 회사 부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에다가 회사만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같이 납부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의 정답을 넣어보기 위해서요. 그 지시에 따라서 먼저 직원한테 뗀 돈, 예수금이 되겠죠. 직원한테 뗀 돈, 예수금. 뗀 돈은 근로소득세 10만원, 지방소득세 만원, 국민연금 5만원, 건강보험료 3만원, 장기요양보험료 2천원, 고용보험료 85만원. 얘네들 다 떼서 예수금으로 잡은 거죠. 192,850원이 됩니다. 계산기 사용합니다. 여기에다가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 부터하면요, 세금과 공과로 국민연금을 통상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만원에. 자, 그 다음에 직원은 본사 영업부니까 지금 판관비를 넣고 있습니다. 회사 부담 건강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3만원 더하기 2천원에서 32,000원 넣게 되는 거고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나머지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보험료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550원 더하기 그 1200원 하면 1750원이 됩니다. 그래서 토탈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분 국민연금 45만원, 회사 부담분 22만 5천원, 본인 부담분 22만 5천원.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국민연금 현금으로 납부했다. 당사의 관리부서와 생산부서의 급여 비율이 5대5이며 국민연금 기준액 비율도 이와 같다. 지금 이 생산직하고 관리부서하고 생산부서 그 부분의 국민연금을 판관비하고 그 다음에 제조원가로 각각 처리해서 넣어달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한테 뗀 거는 예수금이고요. 그래서 유사 문제죠. 앞에 거하고 예수금 22만 5천원이고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처리하시는 건데 22만 5천원의 절반 하나는 판관비 하나는 제조원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첫 글자만 달라요. 판관비하고 제조원가 817, 517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서에서는 법정단체인 무역협회의 일반회비로 5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법정단체 일반회비 세금과 공과입니다.
세금과 공과 보통 예금 처리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좀 말하면 그 회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법정단체 일반 회비죠. 좀더 추가할 사항을 말하면 이론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임의단체 일반 회비, 그 다음에 특별 회비. 얘네들은 세법상 얘네들은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혹시 얘네들에 대해서 세법에 의거해서 회계 처리해라. 이 비용을 그러면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음 거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영업부서 10월 21일입니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20만원, 제조부서 사용하는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1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납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동차세 계정 과목 이름은요, 세금과 공과입니다. 세금과 공과에서 시험에 좀 많이 나온 건 세금 중에서는요, 자동차세하고, 자, 그 다음에 재산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공과금에서는 회비가 좀 많이 나왔죠. 차변부터 넣으면 세금과 공과 20만원, 하나는 817, 하나는 517 넣으면 돼요. 1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30만원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미납된 부가가치세 500만원, 전년도 제2기 예정분과 이에 대한 가산세 24,0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하였다. 단 미납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미납된 부가세는 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상계하다 보면 매출세액 부가세 예수금하고 매입세액 부가세 대급금을 상계해서 남은 차액을 미지급금 또는 부가세 대급금을 차감한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처리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해 놓은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저 지문에 따라서 이제 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금으로 해놨다라고 그랬으니까 예수금으로 처리하셔야 되겠고, 가산세에 대해서는 세금과 공과 잡손 없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므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가산세 세금과 공과, 판관비, 대변에 보통예금.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본사 영업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부가가치세 50만원을 회계 처리하시오. 다음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예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요, 간주임대료는 전세금 보증금의 이자를 말하거든요. 그 전세금 보증금의 그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담하는 자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과 공과를 외워놓고 계셔야 돼요.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부담하는 자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고요. 상대 계정에다 부가세 예수금을 쓰라고 한 말입니다.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이거 예수금으로 잡아서 정산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는 2월 28일이네요. 예, 날짜를 바꾸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당사가 보유 중인 유가증권 보통주 1000주, 액면가액 한 주당 5천원짜리 장부가액 만원에 대하여 현금 배당액 한 주당 800원과 주식 배당액을 아래와 같이 당일 수령하였다. 자,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회계 처리에서 중요한 거는 현금 배당만 회계 처리하고 주식 배당 회계 처리하지 않죠? 주식 배당은 장부에다만 기록만 해놓은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장부에다만 그 받은 주식 수를 기재만 하는 겁니다. 그 따라서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 배당만 회계 처리하는 것이고. 그 현금 배당은 네, 한 주당 800원 곱하기 1000주 해서 80만원 받은 거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 되겠네요. 예, 입금으로 넣으면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입금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차변, 대변은 물론 넣어도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예, 10월 25일입니다. 자, 날짜를 바꿔서 대표이사 이숙경으로부터 시가 10만원, 이숙경의 취득가액 5천만원, 시가 1억, 취득가액 5천만원짜리 건물을 증여받았다. 당일 취득세 등으로 35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자, 무상으로 건물을 받았죠. 상대 계정에다가 자산 수증 이익을 씁니다. 건물이 자산이므로. 그리고 이 건물은 유형자산이고요. 유형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면 시가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 공정가치로. 따라서 차변의 건물은 시가로 처리해야 되므로 1억이 되겠고요. 취득 시 발생되는 재비용은 더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1억하고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변에 자산 수증 이익 되겠습니다. 그 건물 1억. 자, 그 다음에 현금. 예, 350만 원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26일. 예, 본사 건물에 대하여 전년도에 납입하였던 전기료 중 가온 납부한 금액 30만 원이 당사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어 오류를 수정하였다.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자비 계정은 사용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계정 과목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전기 오류 수정 이익입니다.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은요. 전기에 발생된 오류. 전기에 발생된 오류가 있는데, 전기에 발생된 이 오류.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야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그 오류는 고쳐야 되니까, 그걸 단기에 수정할 때, 단기에 수정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 오류가 이익과 관계되면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을, 만약에 그 오류가 손실과 관계되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얘는 영업의 수익, 얘는 영업의 비용으로 각각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비익 쓰지 말로 한 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전기오류 수정이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오류 수정이익은 여러 개가 뜨고 있는데요. 영업의 수익을 처리해야 되므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 900번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912번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